네, 안녕하세요. 헬스앤뷰티 모델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남국민입니다. 제가 평소에 즐겨 찾던 헬스앤뷰티와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. 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저 남국민 그리고 헬스앤뷰티와 함께 건강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고 맛있는 헬스푸드 대표주자인 헬스앤뷰티와 함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강식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브랜드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놓치기 쉬운 영양분들을 모두 담았는데 또 맛까지 있어서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헬스푸드 브랜드입니다. 제가 작품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단백질 음식 하면 좀 뻑뻑하고 먹기 힘들잖아요. 근데 헬스앤뷰티는 굉장히 맛도 있고 또 종류도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맛있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. 그래서 저도 촬영할 때 종종 편하게 휴대하면서 간편하게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제가 검은 태양 할 때 굉장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계속 챙겨 먹어야 돼서 조금 힘들었어요. 근데 헬스앤뷰티에서는 그 소스 닭가슴살이 너무 부드럽고 맛도 다양하더라고요. 저는 그 중에서도 부드러운 스노우크림 맛, 그리고 좀 한국 사람이니까 매운 게 땡길 때는 핵불닭 맛을 가장 즐겨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두 맛을 함께 먹어도 굉장히 조합이 좋더라고요. 제가 생각할 때 식단 관리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식단 관리를 꾸준하게 하려면 굉장히 똑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조금씩 즐기면서 그리고 식단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헬스앤뷰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맛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식단 관리를 하기에 너무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드디어 닭가슴살의 대표 브랜드인 헬스앤뷰티와 함께하게 됐습니다. 너무 영광이고요. 여러분들도 저 남국민과 함께하는 헬스앤뷰티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